이번 총선에서 대구가 변화를 일으킨 것과는 달리 경북은 지역구 13성 모두 새누리당이 휩쓸었습니다. 경북은 견고한 일당 독점 구조가 여전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경북은 새누리당 싹쓸이였습니다. 19대에 이어 지역구 13성 모두 새누리당이 가져가면서 일당 독점 구조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포항북, 구미을, 영천, 청도에서 경합이 있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대구가 31년 만에 야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야권 성향의 무소속 홍일학 후보가 당선돼 지역주의를 깬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다만 더민주 비례대표인 의성 김현권 후보가 경북에서 유일하게 야당 국회의원으로 탄생하게 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경북 지역 정당 득표율은 새누리당 58%, 더불어민주당 12%, 국민의당 14%로 나타났습니다. 더민주보다 국민의당 득표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4년 전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 지지층이 더민주로 이동한 건 아닙니다. 제1야당의 지지율도 4년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선거구별로 살펴보면 안동은 김광림 의원이 3선 고지를 밟긴 했지만 득표율은 19대 때보다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영주 문경 예천 최교일 당선자는 득표율 분석 결과 문경 예천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뒤져 통합선거구의 지역주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